나이 먹으면 다 먹은 대로 머저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고연이 남한테 짐이 될 필요는 없는 거야. 짐이 되지 않고 뭐하라고 꾹꾹하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 되는 거야. 어머니 짐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라서 물질이야 오고 가고 해야만이 마음이 통하는 거죠. 뻗득해 갖고는 마음이 통하지 못하지. 주고받고가 있어야지. 있는 혈육도 그냥 먹지 못해서 그냥 앙앙을 들이는데 남남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베푸는 뭐가 있어야 줘야지. 사랑에는 일방통행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기 큰 나무 하나 보이시지? 네. 저기가 제가 저 나무를 억수로 좋아하는 나무인데 저거 그리러 가끔 여기 와요. 정희 씨 그림에 등장하는 나무는 모두 이 팽나무가 모델입니다. 집질 때 많이 쓰는 나무라고. 가지를 넓게 뻗고 뿌리도 무성하게 내려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나무입니다. 막 뭐든지 내주는 그늘을 내주고 이 땅을 지켜주고 그 뿌리로서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나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친구 같은, 엄마 같은 그런 거. 어머니는 정희 씨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에도 변함없이 정희 씨 곁에 계셨습니다. 이웃 우도 사람들 정희 씨가 떠나버렸으니까 뭐, 당신 책임이라고 막 그러대요. 그 엄마가 그거 신경 쓰지 말 그런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 네가 잘못이냐고. 자기 운명인 거라 사람은 자기 운명이 있는데 왜 네가 그런 거에 괴로워하냐고. 저도 아마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안 해주셨으면 성훈이랑 그렇게까지 끝까지 잘 됐을까?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